42만 명이 보고 있어. 잡어, 균형 잡어. 어, 좋아. 자, 지리입니다. 지려요. 너무 멋있고. 아, 찬서. 이걸 사면 되잖아. 오, 엄청납니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또 돌아왔습니다. 이상훈 TV의 단골 손님 트랜스포머 피규어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자의 역습에 나왔던 옵티머스 프라임과 제트파이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 옵티머스 프라임 받은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이제 얘를 기다렸습니다. 네, 왜냐? 둘이 합체가 되기 때문이죠. 가격은 이제 이 친구는 29만 9천 원, 이 친구는 39만 9천 원입니다. 이제 합치면은 69만 8천 원, 거의 70만 원에 가까운 뭐 가격을 자랑을 하는데, 일단 제가 한 채씩 가져가 보고, 괜찮으면 두 채 살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네, 합본 하나, 네, 각본 또 하나하나씩 둬야 되기 때문이죠. 과연 그 가격을 할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뜯어보고, 예, 맛보고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머스 프라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는 딱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 정도 크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피라미드 보이고 이런 거 보면은 그죠? 그 패자역스 마지막에 드디어 둘이 막 합체할 때 그때 막 데바스테이터가 막 그 올라가가지고 그죠? 위성 그거 할 때 그 느낌의 포스터 느낌을 조금 더 두고 있다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는 오토본 마크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짜잔, 열리면 비닐에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이.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색감 좋은 거 보소. 색감 좋아요. 이렇게 또 2층 구성으로 되어 있고, 아, 이렇게 설명서. 사실 이 설명서가 보통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합체 시퀀스를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액션 스탠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와, 기름 냄새가 와 엄청나게 납니다. 지금 딱 본체를 봤을 때 처음 드는 느낌. 여러분도 혹시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다리 긴 슈퍼모델들보다도 긴,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프로포션이 조금은 안 좋습니다. 그죠? 팔과 이 허벅지의 이 라인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상아리만큼 다리가 길고 발이 큽니다. 이 발이 큰 이유는 그렇죠. 네, 합체를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없어도 예쁜 느낌일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세부 디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3.0의 이 로봇 만드는 건 이제 뭐 여러분들 따로 뭐 설명 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기가 막히고 뭐 이런 연통들 하며 그죠? 뒷모습들에 이렇게 뭔가 진짜 변신할 것 같은 이런 파츠들의 분할들이 너무 좋다. 뒤에 바퀴들 그죠? 이런 부분들도 그죠? 움직입니다. 여기 움직여주고요. 관절들이 이렇게 다 살아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듀얼 에네르곤 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요거 무기가 또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파란색 파츠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냥 생자가 있습니다. 네, 요거 두 개 넣어준 거. 네, 문짝을 여기다가 꽂아줘야 됩니다. 네, 보시면은 그쵸? 아, 훨씬 더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바뀌었죠, 가슴팍이. 총을 잡는 양손 한 쌍, 뭔가를 이렇게 움켜쥐는 것 같은 손 한 쌍,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치고 있는 손 한 쌍, 주먹 쥔 손 한 쌍에서 손은 총 네 쌍이 들어있네요. 마스크를 바꿀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전투 모드로 돼 있을 때 이렇게 네, 입을 닫고 있는 느낌을 또 주고요. 전투 모드가 아닐 때에 굉장히 말 많이 할 때, 그때 느낌들. 네, 약간은 못생겼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여기다가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요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냥 요렇게 소매 파츠 쪽에다가 요렇게 그냥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런 느낌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호의자가 다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펼쳤을 때 얘 다시 내려줄 수 있게. 네, 요런 관절들의 뭔가 디테일함은 너무 좋아요. 이런 플랩들도 열렸다 닫혔다 하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리 가동들도 허리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얘네가 약간의 이제 간섭이 있으면 조금 내려주고 해주고, 그죠? 자, 그럼 일단 제트파이어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트파이어 이렇게 박스가 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쵸. 와, 그냥 일반 DLX 스케일은 아니에요. 네, 굉장히 크다.
가로 길이는 똑같은데 세로 길이가 이만큼 더 올라와 있고요. 특히나 이 두께는 네, 뭐 두 개 반 될라나 그죠? 대신에 그만큼 가격도 네, 10만 원이 더 비싸다. 지금 보여드렸던 옵티머스 프라임이 12인치가 조금 안 돼요. 막 11점 몇인치? 그러니까 28.4cm 정도 되는데 이 제트파이어는 10cm가 더 큰 38cm로 알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면 네, 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특유의 우리 할아버지 네, 제트파이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건 오토봇이라고 써 있네요. 사실 원래는 이제 디셉티콘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오토봇이 되는 건가, 그죠? 아무튼, 네, 뭐 합체했으니까 오토봇이겠죠. 오, 이거 삐져나옵니다. 이거 삐져나옵니다. 설명서 삐져나왔고요. 밑으로 나왔잖아요. 위로 이렇게 올리는 방식입니다. 제트파이어 DLX 컬렉터블 피규어입니다. 자, 과감하게. 하하하. 아니 지금 보면 약간 도시락 박스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1단, 2단, 3단, 여기 위에까지 4단. 자,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차차차 하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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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뭐 보자마자 드는 생각, 야 이거를 왜 일단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다 지금 분리를 먼저 해놨네요. 이렇게 두꺼운 3.0 설명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뭐 또 봐야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같은 액션 스탠드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다리 파츠들, 제트파이어 다리. 와 이거 뭐야? 어머. 아 이게 약간 다 분해해서 옵티머스 프라임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파츠 분할이 꽤나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층은 주로 날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뒤에 날개 큰 거 보입니다. 굉장히 크게 제가 막 레진으로 봤다가 네 이런 거 보니까 또 조금 귀여운 느낌은 좀 있고요. 아 드디어 나옵니다. 제트파이어 할아버지의 얼굴이 이렇게 또 나와줬습니다. 네 콕핏 부분이 또 나오네요. 또 이런 추가 파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또 가장 뭐 큰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기관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3층부터는 조금 작은 애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 굉장히 귀여워요. 요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냥 일반 펼친 손 외에 손이 한 쌍이 더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그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이런 느낌. 요게 아마 랜딩 기어를 잡는 그런 손인 것 같아요. 옵티머스 프라임 색깔이 좀 있는 거 보니까 합체할 때 쓰는 네, 파츠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파츠까지 다 했습니다. 야, 이거 뭐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될지 막막한데요. 자, 일단 설명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구멍이 있고 여기에 얘를 넣어줘야 돼요. 보시다시피 막혀있잖아요. 얘가 지금 여기 안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 푸시 버튼을 눌러주면 얘가 들어가요. 딱 걸리게. 아, 씨. 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힘들겠는데요 이거? 나 정도나 돼야 이런 우와 들어갔고요. 거의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이 맞긴 맞아요. 거의 약간 구부리고 있어요 그죠? 와 이 관절도 움직이는 거 보세요. 좋아. 오케이 이렇게 콕핏을 2단으로 관절 구부려서 그죠 모자를 만들어 줬고요. 이렇게 관절 사이에 있는 애들 넣기가 조금 힘들긴 하네요. 근데 뭐 조금만 집중해서 넣으면 넣을 수는 있습니다. 어깨 관절 조금 내려주고 네 들어가면 그 공간은 확실히 보이긴 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DLX 스킬 본 것 중에는 물론 뭐 크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느껴지는 포스는 1등입니다. 아, 이 묵직한 것도 좋고 특히나 이 스텔스, 이 암회색 이런 느낌이 진짜 주는 그 포스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여러분 뒷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약간 합체를 위한 빨간색, 파란색들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뭐 무색할 만큼 네, 이런 종아리 쪽에 기어들 보이시죠? 네, 이 바퀴들까지도 표현들이 되어 있고 움직여지지는 않지만 그죠? 뭔가 가동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다리에 이 지금 연통들이 딱 그죠? 들어가는 이거 이제 여기서 진짜 저는 뭐 지렸습니다. 그리고 이 배쪽 보십시오, 여러분. 와, 여기 표현들 기가 막힙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뭐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했나 잘 안 보이는데 싶을 정도로 너무 좋고요. 뭐 이런 부분들 다 자석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네, 파이어 할아버지, 우리 제트 파이어 할아버지의 이 얼굴. 와, 너무나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 위쪽에 보시면 이런 콕핏들, 그죠? 관절들을 이렇게 2단, 3단으로 이렇게 접은 것들. 이런 것들도 너무 좋고요. 이런 정도의 디테일입니다. 여기 지금 날개들 보이십니까?
사실 꽂을 때 좀 귀찮았거든요. 꽂고 나니까 와 미쳤네요 진짜. 이게 3-0의 기술인 것 같아요.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크기 비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38cm, 28cm, 10cm 정도 크기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특히나 전체적인 등치는 박스 크기가 말해주듯이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 이만한 등치가 여기에 다 들어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합체가 두려우면서도 기대되는 건 또 왜일까요? 얘네들 연통들을 좀 빼주는 거네요, 그죠? 연통과 이 위쪽에 얘네들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옵티머스 프라임과 또 다른 점은 합체 시퀀스 때문에 파츠가 좀 분리되고 비율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뒤에도 이렇게 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귀 파츠 자체도 분리가 됩니다. 귀도 분리가 되고요. 턱 아래쪽도 다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제트파이어에 있는 그 파츠로 업그레이드 파츠를 좀 써줘야 됩니다. 요 보일까요? 요렇게 지금 요 동그란 파츠 있죠? 요거를 떼내서 요렇게 그죠? 턱 밑으로 나오는 요거를 또 갈아 끼게 만들어 준 거예요. 위에 네, 헤드 자체도 바꿔 껴주고요. 이 파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원래 요건데 여기 하나 더 껴서 지금 네, 요렇게 더 두 개로 날개를 만들어줬어요. 일단은 네 이런 식이에요. 지금 발이 조금 빠져서 우스꽝스럽긴 한데 그죠? 저 몸이 이렇게 안쪽에 그죠 다 빼가지고 꽂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일단 얘들을 또 뽑아줘야 되고요. 뭐 막 후드도 하죠. 변신 로봇을 조금 해보신 분들 뭔가 조금 네 합체 로봇들을 좀 만져보신 분들은 위치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비교적 쉽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좀 빼서 여기다가 하나씩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날개 부분들도 떼서 이렇게 입체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양쪽에 어깨에 이렇게 걸치게 만들고 나머지 날개는 뒤쪽으로 이렇게 세워주게 되어 있어요. 자, 차근차근 해보고 있는데요. 콕핏이 반으로 갈라져서 지금 약간의 어깨 장갑처럼 지금 만들었고요. 거의 뭐 모양을 만들어주다시피 하기는 해야 되네요. 네, 이렇게 추가 파츠들을 넣어서 얘들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뒷판을 완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딱 큰 네모 부분 있어요. 오우, 딱 들어갑니다. 아... 이거다 이거야. 야 진짜 자석인가 혹시? 미쳤네. 자석이네. 화려한 자석이 나를 가. 좀 신기하면서도 재밌고요. 그렇습니다. 형님 좀 실례 좀 하겠습니다. 좀 귀한 것 좀 하나씩 가져다 가겠습니다요. 아이고 이 녀석아. 나는 뭘 먹고 살라고. 오, 그렇지. 들어간다. 얘 들어갔고요. 네, 보시면 되게 작은 권총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꽂는 건 아니고 이제 총을 집는 손에다가 얘를 꽂아주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에 꽂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탄창 연결이 이쪽 위쪽에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얘 합체까지 1시간 50분 걸렸습니다. 근데 아마 얘 혼자 1시간 한 10분 하지 않았을까요? 와, 완성했을 때 이 포스는 진짜 지립니다. 지려요. 너무 멋있고.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미쳤죠, 진짜. 아니 프라임원사의 그 스태츄 사실 비교했을 때 그냥 소형 스태츄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포징을 더 잡아주면 더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런 포스도 너무나 멋집니다. 다리를 조금 길게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 합체했을 때의 프로포션을 조금 맞추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합체 후에 이런 프로포션은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까만색의 제트파이어가 이 빨간색, 파란색의 옵티머스 프라임을 꽉 싸매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럼에도 뭐 전혀 이질감이 없는 이대로 그냥 출시했다고 해도 믿어질 만큼의 네, 합체 시퀀스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 멋진 마스크를 가진
네, 우리 옵대장님이 이렇게 합체한 느낌이고요. 다리 쪽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진짜 그냥 피규어 안 모으시는 분들도 그냥 영화 느낌? 네. 그 좀 큰 스태츄들이 부담스럽거나 그죠? 뭔가 변신 로봇가 살짝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네, 컬렉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인어 파츠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남기는 하죠. 네. 자, 정리해보면 얘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제트파이어가 희생을 하고 나서 거의 뭐 일단은 몸체랑 얼굴 정도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리 쪽에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이런 부속품들과 네, 그 뒤쪽에 들어가 있던 이런 파츠들 이렇게 뭐 다이캐스트로 연결되는 이런 봉 부분 빼고는 일단은 다 합체가 됐습니다. 나름 설명서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합체에 조금 네,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시다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저는 딱 드는 생각 두 채씩 가겠다? 솔직히 아닙니다. 저는 네, 요런 식으로 한 채 전시하고 감격했다시피 제트파이어가 굉장히 좀 디테일해서 요거 합본 하나 두고 추가로 제트파이어만 하나 살까 합니다. 합체했을 때 이 위용 엄청난 정말 포스를 뿜뿜 풍기는 제트파워 옵티머스 프라임 이 합체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Catch me howling at the moon.